오늘의 특별 프레젠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비롭고 매력적인 여자 악마 유나의 등장으로 우리는 매혹적인 예술의 세계로 들어서려고 합니다. 프랑스 칸 영화제의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유나는 고혹적인 아름다움과 남다른 카리스마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유나는 평범한 여성과 달리 신비롭고 섹시한 아름다움을 빛내지만 신비롭고 어두운 면도 함께 갖고 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스토리, 즉 빛과 어둠의 대비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카리스마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특별한 여성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악마 유나의 등장으로 칸은 영화제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과 추함의 모든 한계를 탐구하는 예술적 모험이 된다. 칸 영화제에서 매력적이고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가 의미 있고 마법 같은 경험을 즐겨보세요. 한국 영화계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준호는 그 모습에서 유나를 보고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남자는 이 의상을 입은 유나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감탄했다. 칸 행사에 대한 그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칸 행사에서 두 스타가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팬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데뷔 유나는 단순한 영화가 아닌 어둠에 대한 몰입과 그 매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유나의 모든 프레임, 몸짓 하나하나에는 그녀의 완벽한 피부와 시원한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이야기, 비밀이 담겨 있다. 유나의 유령 같은 외모와 준호의 최고의 연기력이 결합된 악마 유나는 올해 칸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감정이 고조되고 가슴에 뛰며 관객은 아름다움과 집착의 세계에 푹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칸이 기다리고 있고 전 세계가 데뷔 유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아하고 럭셔리한 행사장인 칸 행사에서 유나는 매혹적인 악마의 모습으로 등장해 언론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남다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과 의상 스타일의 독특함과 신비로움으로 인해 흥미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 영화계의 유명인사 준호는 유나의 마법 같은 아름다움의 감탄함은 물론 걸을 때마다 뿜어내는 자신감과 카리스마의 감탄을 금치 못한다. 유나의 칸 출연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고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이 남자는 고백했다. 유나의 카리스마와 준호의 뛰어난 연기력이 결합된 올해 칸 영화제는 영화계에서 놓칠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될 전망이다. 관객들은 새로운 도약, 영화계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칸에서 악마 유나의 화려한 등장으로 시작될 것이다. 칸 행사 기간 동안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빛나는 스타들이 자신의 최고의 스타일과 연기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등장과 준호의 기대 속에 데뷔 유나가 올해 칸 영화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칸은 영화가 인정받고 평가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품격 있고 번영하는 행사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악마로 변신한 유나의 모습은 분명 세계 최대 영화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부각시킬 것이다. 한국 영화계의 톱스타 중 한 명인 준호는 유나의 출연에 감탄과 기대감을 서슴지 않았다. 이 남자는 그런 의상을 입고 유나의 반짝임과 마법을 목격한 것이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칸 행사 기간 동안 예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빛나는 스타들이 자신의 최고의 스타일과 연기를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나의 등장과 준호의 기대 속에 데뷔 유나가 올해 칸 영화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칸은 영화가 인정받고 평가받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품격 있고 번영하는 행사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악마로 변신한 유나의 모습은 분명 세계 최대 영화제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부각시킬 것이다.
한국 영화계의 톱스타 중 한 명인 준호는 윤아의 출연에 감탄과 기대감을 서슴지 않았다. 이 남자는 그런 의상을 입고 윤아의 반짝임과 마법을 목격한 것이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칸은 언제나 놀라움과 설렘을 안겨주는 유명한 예술 축제입니다. 올해는 매혹적인 악마 의상을 입은 윤아의 참여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는 윤아의 특별한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톱스타 중 한 명인 준호는 신비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를 지닌 윤아의 모습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는 뜨거운 감동으로 간영아재를 고대했을 뿐만 아니라 윤아와 같은 스타가 이처럼 강력한 예술적 발언을 했을 때 영화사의 한 부분을 목격하게 되었다. 윤아의 매력과 준호의 감탄이 합쳐져 데빌 윤아는 올해 칸 영화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관객들은 이 특별한 여성의 마법과 카리스마가 모든 관객을 사로잡는 진정한 예술적 모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팬들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가운데 칸 행사는 단순한 영화제일 뿐만 아니라 예술의 다양성과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데빌 윤아는 재능의 승화와 다차원적인 아름다움을 대변하며 아름다움은 외모뿐 아니라 감정과 영혼의 마법이기도 하다. 뜨거운 마음과 예술적 열망을 지닌 준호는 영화 속 인물들의 정신과 영혼에 대한 깊은 발견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다. 윤아의 마법과 준호의 뛰어난 연기력이 어우러져 모든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악마 윤아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예술의 힘과 인간 마음의 숨겨진 구석에서 마법을 창조하는 능력에 대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마 윤아의 마법과 매력을 발견하기 위한 의미 있고 마법 같은 여행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칸 영화제라는 흥미진진한 상황 속에서 윤아와 준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들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번 행사의 모든 단계와 세부 사항을 따라가는 관객들의 기대와 기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각자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예술과 영혼의 결합으로 감정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칸 영화제에서 전 세계는 영화 역사상 중요한 이정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데빌 윤아는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에게 밝은 빛의 자리이자 영감과 성찰의 원천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윤아와 준호, 그리고 다른 모든 재능과 창의성이 함께하는 칸 2024는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모험이자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멋진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고 악마 윤아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